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가계 신용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가계 신용이란 게 뭐냐면 일반 가정집이 얼마나 빚이 있는지, 부채가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1분기 말 가계빚이 1540조 원, 사상 최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자극적으로 시한폭탄 째깍째깍. 아, 이거 좀 너무 좀 자극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가계 빚이 사상 최대라는 거는 이거 조사할 때마다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한국경제은행에서 이거 가계 신용을 이 2010년도부터 쭉 뽑아왔는데 보세요. 계속 가계 신용은, 그러니까 가계 빚은 계속 늘어나요. 여기서 발표해도 항상 최대고 여기서 발표해도 최대예요.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면 이렇게 쭉 가계빚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다가 그래도 여기서 좀 꺾였죠. 증가폭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앞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숫자는 보지 말자고요. 너무 작아서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 뭐 사상 최대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빚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양새다. 이걸 적어놨죠. 긍정적인 면을 좀 뒤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볼까요? 여기 요 기사를 보면은, 자, 보세요. 요렇게 그 가계 빚이 각 분기별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증가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요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가장 좀 괜찮은 뉴스가 요 KBS 뉴스, 요게 가장 괜찮은 뉴스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좋은 면을 부각을 한 처음에 얘기했어요. 가계빚의 증가율이 연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요 그래프 보시면 점점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잖아. 그죠? 뭐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득의 증가율보다 빠르니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소득이 증가해야지 그 소득을 가지고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율보다 아직 부채 증가율이 더 크니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시한폭탄이 째깍째깍까지는 좀 아닌 거죠. 좀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문 기사 봤죠. 요거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다 이제 링크해서 올려놨는데 이 가계 부채가 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계 부채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전에 우리 앞에 봤던 거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그요 국민 소득 Y, 요게 GDP죠, 그죠? 요 GDP예요. 근데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이고, 요 소비지출을 가계에서 하죠. 그리고 투자지출을 기업이 하고, 정부지출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 지금 뭐 한국 경제 되게 안 좋다 그런 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GDP의 증가율이 되게 낮다. GDP가 좀처럼 잘안 늘어난다. 내지는 GDP가 감소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개를 씁니다. 이 국가에서 할수 있는 정책이. 네, 그러면 봐봐요. 요 소득을 높이려면, GDP를 높이려면,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가령 정부 지출을 늘리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가계가 쓸 돈이 생겼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소비 지출을 늘리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이제 물건이 잘 팔리니까 기업은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케인즈의 경제 정책인데요. 결국 이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소비가. 경제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줘야지 뭐 물건을 만들거나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하려는 건데 그거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통화정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해서 뭐를 조절합니까? 이자율을 조정해요. 그럼 이자율이
조정이 뭐에 가장 영향을 미치냐면 요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자율을 특히 낮췄을 때는 그때는 기업이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올라가서 요게 소비를 촉진시켜서 요게 다시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고 다시 투자라고 이런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은 뭐냐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소비를 더 많이 하려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감세정책.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지금 정부 지출을 늘리는 요거를 쓰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한국이 통화정책, 이자율을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일단, 자, 볼게요.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여러분들 2.25고요. 한국 기준금리가 1.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0.5%나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러냐면은 여기서 한국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를 살리자고. 왜냐면 보세요. 미국 이자 이만큼 주고 한국 이자 이만큼 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다 예금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에다가 돈 갖다 넣어서 미국 은행에 예금하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돈이 외국 자본이 다 달러가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위험 때문에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도 바뀌고 금융시장이 요동일치 테니까 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외국 자본의 유출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이자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왜냐면 이게 우리 가계부채하고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막 아까 1500조 막 그랬다 그랬죠. 가계부채가 느니까 이자 지출 부담도 크잖아요. 그럼 뭐가 줄어드냐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가처분 소득이란 건 뭐냐면 소득에서 소비, 그러니까 소비 말고, 그러니까 소비에 쓸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에요. 맘 놓고 쓸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총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세금이나 소득 중에서 임대료, 보험료 이런 거 빼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자 지출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이자 지출이 클거 아니에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 지출 증가를 방해합니다. 이 소비 지출 증가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방금 봤잖아요. 우리 소비 지출. 이게 늘어나야지 선순환적인 일이 발생해서 소득도 늘어나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가계부채가 많으면 이자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 소비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소비 지출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 그리고 또 이자율을 상승하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죠.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예전에 한참 막 얼마 전에 가격 막 폭등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막 급등하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자율을 높이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자율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대출 규제만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자율 높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일단 가계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부동산 잡겠다고 이자율을 높이면 가계부채가 저렇게 많은 상태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 고통이 늘어나고 소비는 감소. 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작살 나겠죠? 기업들도 돈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자율을 낮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기업의 그 비용 조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자율을 높일 수도 없어. 그러면 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봤던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이자율 조정하는 건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열어가지고 기준금리 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어. 아이, 한국은행에서 그냥 그대로 동결하겠지. 예상대로 다 그렇게 됐죠. 네, 자,
이자율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날개가 하나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재정정책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정책과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데요. 자, 일단 재정정책이란 것은 추경 예산,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요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득을 증가시킨 후에 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더 팔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소득이 다시 증가하고 따라서 다시 소비가 늘고 이런 선순환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계부채가 아까 많으니까 어땠어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줘. 소득을 늘려줘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 후에 그 다음에 뭐란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니 요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들이 물건 팔려고 많이 물건 만들겠고 투자 지출도 올라오고 덕분에 요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다시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게 뭐예요? 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제 뭐 그런 걸 도입해서 임금을 높여주자는 거죠. 임금이 높아져야지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 골자가 요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게 가처분 소득. 지금 가계부채도 많고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처분 소득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키자. 요건데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소득을 늘려서 임금을 상승시키죠. 가계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소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뭡니까? 임금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임금을 높여서 비용을 증가시키면 투자 지출이 또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어느 게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옳은 건지. 자,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채가 정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